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지 빌라도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말만 연발합니다. 그런데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그 막무가내 억지 주장은 그대로 시행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원이 민심을 잘못 거슬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억지와 무리수, 불합리와 몰상식, 비이성과 부조리가 만들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비열함과 저속함과 폭력의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향하여 눈을 흘기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없을 최악의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은 오직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만 입을 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여셨고 끝까지 용서와 구원의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최악의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참지 못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와 비난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명백한 잘못에 대한 지적과 비난과 책망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자기를 비난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온갖 죄와 더러움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